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셔플 노드가 아니라 그 머지 노드의 channel 기능을 이용해서 멀티패스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드노드를 통해서요. 저번 시간에 했던 EXR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XR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고요. 자, 일단 EXR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시면요. 레이어 컨텍스트 시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레이어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왜 이러냐? 네, 이런 노드들이 있네요. 자, 색깔은 아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떤 노드들인지 이렇게 이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RGBA 노드가 있고요. 자, 디퓨즌 노드죠. 백그라운드 그런지는 알파 채널 해야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알파 채널. 자, 그런지 오클루전, 리플렉션, 섀도우, 스페큘라. 네, 저렇게 있네요. 섀도우가 좀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런치로 레이어 컨텍스트 연결을 놔두고요. 자, 일단 머지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요. 자, 머지의 A, B 인풋을 동일한 EXR 파일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디퓨즈하고 오클루전하고 곱해볼까요? 오클루전. 자, 디퓨저 오클루전 이렇게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자, 곱하고요. 그리고 자, RGBA. 자, 알파 채널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파 채널은 통과가 되고 있죠. RGBA는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자, 오클루전의 값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RGBA에, 자, 이번에는 RGBA에, 백그라운드, 그런지 마스크, 리플렉션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션 이렇게 더하기가 가능하죠? 리플렉션 더했고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해서, 페이스트해서, 리플렉션 더했으니까, 스페큘라를 더해 보도록 하죠. 네, 스페큘러 이렇게 더했고요. 자, 이렇게 더했고요. 그리고 어떤 채널이 아까 있었죠? 자,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는 그런지 채널은 그레이드 노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백그라운드는 자, 합성을 맨 나중에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섀도우 있죠, 섀도우. 자, 섀도우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보시면 섀도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채널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팁으로 알아두세요. 자, RGBA, RGBA. 자, 디퍼런트 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퍼레이션들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스가 자, 앱솔루트 A-B잖아요. 자, 그런데 자, 같은 A에서 B를 빼면 0이 나오죠. 자, 0이 나와서 검은색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죠. 0이니까. 자, 그중에서 자, 마스크 섀도우 부분만 섀도우의 레드 채널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섀도우의 레드 채널인데 아 섀도우의 레드 채널을 인버트 시키면 되죠. 자, 섀도우의 레드 채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인버트로 딱 작동을 시키시면은 자 이렇게 섀도우 부분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산하시면서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레이드 노드를 붙이고요. RGBA, RGB를, 자, 그레이딩 하는데, 마스크 채널을, 자, 그런지 알파 채널로 사용하시면은, 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시겠죠? 자, 저번에 했던 노드하고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만약에 스페큘라 부분을 만약에 그것을 하고 싶다면요. 아우, 그것이라니. 자, 스페큘러를 만약에 약간 붉은색으로. 아, 마지막 하나 더 남았죠?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뭐지? 자, 오버. 자, B 인풋으로는. 자, 백그라운드가 들어오면 되죠? 네, 이렇게 오버시키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아, 알파 채널이. 알파 채널이.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오버가 제대로 되겠죠? 아까 전에 틀리게. 자, 왔구요. 알파 채널은 이렇게 있구요.
자, 그리고 자, 스페큘러를 만약에 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그레이드 누르고 자, 스페큘러 선택하고 약간 빨갛게 멀티플라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스페큘러 부분만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가능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색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약간 좀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디퍼런스를 만약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셔플로드를 통해서 자, 섀도우 부분을 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자, 섀도우가 레드 채널밖에 없잖아요. 자, 레이어 콘텍스트 보시면은 섀도우는 레드 채널밖에 없어요. 그린, 블루 채널이 이렇게 알파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셔플 로드를 통해 가지고 섀도우를 RGB 알파로 이렇게 다 뽑으실 수가 있잖아요. 자, 레드가 RGB 알파로 이렇게 다 같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디퍼런스를 통하지 않는다면요. 디퍼런스를 통하지 않는다면 자, 얘가 섀도우니까 여기랑 자, 멀티플라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자, 섀도우를 멀티플라이 왜안 변하냐? 자, 멀티플라이하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거를 한 개의 노드를 통해 가지고 디퍼런스의 마스크 옵션을 써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아까 전처럼 그렇게 하나, 뭐지? 멀티플라이, 알파잖아. 자, 이렇게 하나, 아까 전처럼 그렇게 하나. 자,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크게 뭐, 어려우신 부분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자, 저번 시간에 셔플로드 했던 거랑 한 번씩 계속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